네, 안녕하세요. 양평행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망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운면 신논리예요. 청운면 신논리는 이제 서울에서는 거리가 좀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양평엔 서종점이다 보니까 서종 매물을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청운 신논리에 나와 있고요. 신논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차로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이에요. 이제 서울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대신 이제 평당 단가랑 환경이 이제 훨씬 좋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이런 산들이 다 구규림이에요. 그리고 저 도로변에 이제 물 맑은 천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체험마을, 뭐 펜션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당 단가가 조금 저렴하면서 이런 환경이 더 좋은, 조금 진입이 더좀 어렵더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매물을 보시는 분들은 요 청운 신논리, 청운면 이쪽으로 보셔도 아주 좋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조망 좋은 토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나와 있고요.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 토지예요. 여기 이제 총 평수는 491평입니다. 491평인데 여기가 이제 현황도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본필지가 이제 도로 쪽으로 한 50평 정도 나가 있어요. 약 50평이니까 저희가 측량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라, 저희가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한 50평, 한 40에서 60평 사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총평수가 한 500평 가까이 되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그렇게 도로 지분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 축에는 안 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는 제가 자막으로 밑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적어놓은 거를 깜빡하고 차 안에다 놔두고 와가지고요. 네, 그거는 자막 밑에다 넣어드리고, 토지는 정말 좋습니다. 조망이 정말, 지금 이 보는 쪽으로의 조망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앞에 보이는 이런 조망은 다 구규림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자연지형 상태에서 성토를 조금 해놓으셨는데, 이제 뒤쪽 도로보단 조금 낮은 상태예요. 근데 토목량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여기가 이제 토지 앞면인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성토가 돼 있고요. 지금 저 도로 높이까지는 한 2m에서 한 2.5m 정도만 앞쪽만 쌓으면 되는 상태라, 나머지는 흙을 좀 부어야 되고, 그 정도라 토목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토목하는데 뭐 기세에 따라서 이제 항상 가격이 바뀌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토목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평당 한 10에서 15 정도, 물론 이게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토목을 몇번 해봤으니까 제 느낌에는 한 10에서 평당 10에서 15 정도면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 토지 한가운데서 보는 조망이에요. 이 동네는 뭐안 찾아봐도 다 구규림이에요. 구규림 이렇게 싹 쌓여 있고요. 저 옆집을 보면 대충 토목량이 나오네요. 저 정도 이미 지금 쌓여 있으니까 한제 키에서 조금 더 되는 한 2m 정도 토목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토지 제가 잘 설명드리고 잘 보여드린 것 같고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나와서 보시는 거랑은 다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현장에 나와서 한번 땅을 밟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좋은 매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